아프리카TV 프리급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수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수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감수의 감클럽원컵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누가 챔피언의 트로피를 들어올릴지 지금부터 감클럽 월드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MC를 소개합니다. 아프리카TV에서 제일 잘생기고 아프리카TV에서 가장 몸매가 좋은 최고의 DJ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많이 오셔서 아, 이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팔 입고 왔습니다. 네. 아, 노잼인가요? 네. 아, 오늘 사실 그 이렇게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이게 바닥 공사를 했었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수용이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욕심을 내가지고 미리 사전에 공지를 못해서 많은 분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분들께 인증을 하시면 제가 퀵뷰 30일이라도 물론 그걸로 화가 안 차시겠지만 그거라도 선물을 드리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도 한번 세차게 달려봐야죠. 감클럽 월드컵 3사이전 그리고 오늘 결승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거의 800분 이상 오셨는데요. 스튜디오에는 380명, 370명 정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해설을 같이 할 비파 온라인 최고의 간판 해설 한승엽 해설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와우! 자, 그리고 간판펀이 멤버 전설의 크로스 BJ 원창현! 이야, 와, 이 열기가 네 정말 뜨겁습니다. 아, 저는 왜 네. 감스트가 살이 찌는 지 알 것 같아요. 아,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의 사랑을 얻기 때문에. 이야,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창희 씨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벌써부터 긴장이 돼요. 아, 저도 지금 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 땀 흘릴 것 같아요 벌써부터. 아, 원래 돼지랑 땀 흘리잖아요. 아, 저 같은 돼지끼리 왜 그러세요? 저는 육수입니다. 아, 네, 저도 육수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한승엽 해설님 형님 나오셨는데 네. 간단하게 오늘 감스 월드컵 해설을 맡게 돼서 어떠신지 네. 팁을 듣고 싶어요. 아, 저는 일단 챔피언십 해설도 하고는 있지만 네네. 이 감스트가 초청해준 리드를 더욱더 기다려왔습니다. 아, 사실 지난 월드컵도 봤는데 네네. 다른 친구가 그 자리에 좀 낼 거더라고요. 아, 예. 물론 멋진 분이긴 했는데 네네. 저 약간 서운했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서운한 감정도 있었지만 그때 못 채웠었던 그 해설을 네. 오늘 확실하게 불태우고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원창현 씨도 오늘 감클럽 월드컵 결승전에 해설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이제 출발해볼까요? 저는 사실 선수로 이제 나왔었다가 16강에서 광사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 아픔을 해설로 오늘 지금 말끔히 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좀 잘생겼는데요? 아, 찍어 발랐어요. 네, 뻥입니다. 네, 뻥입니다. 뻥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사위전 할 텐데요. 3사위전에 출전하는 선수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BJ 프리아 컨트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함성이 너무 좋습니다. 함성 한번 주세요. 와, 사람이 정말 많아서 아직까지 저 긴장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선수를 소개해 볼까요? 자, 좋습니다. 바르셀로나 WG 황경! 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환맨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아니 지금 머리를 자른 것 같은데 동방조 스타일입니까? 네, 약간 오늘은 그런 스타일 나왔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상대가 최고의 상대, 개인기의 최고고 패스의 최고고 뭔가 퍼포먼스의 최강 BJ 뿌리아 컨트롤 상대로 네. 어떻게 준비를 했고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주일 전에 슬럼프 걸렸는데 네네. ENC 나가는 여기 강성훈 선수 있어요. 아 그렇죠. 조언을 받고 네네. 오늘 다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강성훈 선수에게 네. 조언을 받았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길 자신 있습니까? 네 이길 자신 있습니다. 상대한테 한 마디 해주세요. 오늘 좀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아 알겠습니다. 와, 좀 난리가 아닙니다. BJ 프리아 컨트롤은 원창현 씨가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J,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팬이거든요. 제가 개인기를 진짜 못 쓰는데 개인기를 너무 잘 쓰세요. 네, 근데 황경 선수도 개인기를 잘 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자, 기분이 어떠세요? 개인기는 뭐 황경 선수는 저한테 뭐 아주 바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보인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기를 황경 선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 시작 전에 자기는 BJ 프리아 컨트롤을 이길 것 같다. 함성 한번 질러 주세요. 오. 네, 생각보다 적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WG 환경이 이길 것 같다. 함성 한번 질러 주세요. 와. 어떻게 황경 씨 리액션 한번 안 됩니까? 앞에 나가서 춤 한번 춰주세요. 아, 골 놓고 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열기, 여러분들의 열광적인 성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감클럽월드컵 2016 최고의 해설자 한승엽 해설위원 그리고 원창현 선수와 해설을 시작해보도록 하고요. 경기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를 자리로 가주세요. 네. 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브리아 컨트롤 대 WG 환경, 맨유 대 바르셀로나 3, 4위전 경기를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와, 좋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팬분들의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다음 수요 감월드컵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걸 오늘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네, 2016 감월드컵 3, 4위전 경기 중계석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의 감스. 네. 해설의 한승엽. 네, 해설의 원창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감스 주최, 감스 주관. 감스가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다 칩니다. 네. 네. 제가 만들었어요. 아, 기가 막혀요. 네. 저는 이 팀의 일원이 되면서 오늘 네. 중계를 한다는 거 너무나 사랑스럽고요. 네. 저 감컴 커뮤니 감컴퍼니 네. 네 감컴 네 한번 면접 봐도 됩니까? 안 뽑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이에요. 아, 네. 네네. 네 티오가 없군요. 네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네, 저 네. 사실 그거를 제가 낙하산으로 뽑으려 했다가 네. 이 공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네네. 좋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검색창에 감스를 검색하시면. 더욱 빠르고 쉽게 경기를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2016 감스 월드컵 오늘 치러질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군요. 자 3, 4위전 3판 2선승제 1경기다 6분 결승전 5판 3선승제 1경기다 6분 자 그리고 네 상금이 있습니다. 와 상금이 있었어요. 네. 네 이 정도의 액수가 주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네. 네. 저는 이 우리나라 최고의 감스 캄스트가 주최하는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는 명예 아,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 트로피를 네. 제가 살짝 봤는데 네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메달도 준비했습니다. 메달도? 오, 메달도 네. 보상이 굉장히 많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인기와 명예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방식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네. 저는 3판 2선승제의 3, 4회전도 기대가 되지만 네. 그와 무엇보다 5판 3선승제의 결승전이 그렇습니다. 더 치열한 경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재밌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선수 소개가 있도록 있기 전에 투데이 매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위전 3판 2선승 BJ 프리아 컨트롤 WG 환경 맨유 대 네. 바르셀로나고요. 자 우리 결승전 5판 3선은 WG 세연 BJ도 겸하고 있는 BJ 정세현 선수가 아스날 네. BJ 정지영 선수가 유벤투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승전 무대고 진짜 이거 사람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네. 해설하는 저는 너무나 긴장이 돼요. 아, 집에 가셔도 돼요. 아, 그냥 집에 나갈 거예요. 네네네. 네. 자리 지켜주시고요. 네. 네. 자, 네. 그렇습니다. 와, 자, 정말 그리고 많은 분들. 오늘 네. 저희가 현장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권 날씨에도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변호표를 드렸는데요. 그 번호표를 인증하시면 퀵뷰 30일, 아프리카 TV 퀵뷰 30일 이용권을 드리고, 그리고 미리 나눠드렸던 도시락, 콜라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추첨을 통해서 네. 스포츠 명품 저지를 나눠드리고요. 오~ 그리고 게임패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10개, 게임패드 10개잖아요, 10개. 그렇지, 10개예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로. 그럼 확률이 몇 대 몇이죠?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계산을 해주세요. 네, 계산해주세요. 계산이 필요한가요?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지 네. 않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감스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네, 정말 열정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한번 다시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떨리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떨리는데. 네. 네, 오죽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진짜로 네. 앞이 잘 안 보여요, 지금. 그리고 리허설을 좀 하는데 강수태 씨가 네. 리허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원래 리허설을 진짜처럼 해요, 저는. 지금도 네. 이미 세레머니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육수 지금... 세레머니처럼 원창이 유일한 줄 알았거든요. 어떤 세레머니요? 육수 세레머니요. 아, 예. 저도 지금 이게 눈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눈이 따가워 일보 직전이에요. 눈이 따갑게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니까 적응이 좀 안 되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소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수들이 자 이제 소개가 되겠죠. 이야, 저 어떤 선수인가요? 이야, 네. 정말 대단한 선수. 2013 챔피언십 시즌 팀적 8강 게임메카 프리아 월드컵 우승 본명 2호 프리아 컨트롤즈 컨트롤입니다. 네, 이름이 2호라서 두 번 외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기는 두 번 이상 섰습니다, 이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네, 개인기 연기의 끝판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프리아와 컨트롤, 감독맹에 어울리는 컨트롤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거란 예상. 여러분들 예상 그 이상을 뛰어넘는 컨트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선수를 이야 하동진 W 환경 선수입니다. 2014 챔피언십 팀전 16강 강코파 우승, 감유로 3위, 가족 e스포츠 대회 팀전 3위, 감월드컵 4위. 네. 네, 그렇습니다. 하동진 선수 저번 때 아쉽게 4등을 했기 때문에 네네. 네, 이번 대회는 3위로 맞추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머리도 깔끔하게 잘랐기 때문에 플레이도 네네. 깔끔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네, 잠시만요. 이번에 그 상금을 타가지고 네. 그걸 이빨을 고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빨이 지금 고인돌이기 때문에 네. 좀 메꿔야 돼요, 이빨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스쿼드가 나올 텐데 네. 두 선수의 스쿼드를 살펴보면서 경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승희 매설리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개인적으로도 저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인데 와, 네네. 스쿼드가 정말 좋네요. 와, 정말 추억을 되살려주는 이 최전방의 투터 반닐스텔루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06 월드컵 반닐스텔루이거든요. 뭐 이름값 그대로 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결정력 또한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피지컬적인 요소 또한 상당히 훌륭한 선수라서 네네. 이 선수에게 어떤 식으로 볼 배급이 되느냐가 네네. 이 BJ 프리어 컨트롤 2호 선수에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네. 한번 터지면 멈출 줄 모르는 반닐스텔루의 결정력을 뒤에서 든든하게 맞춰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야. 아, 08날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와. 그렇습니다. 윙으로서 최적화된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08날도 하면 윙. 윙하면 08날도.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네. 강화도 8단계이기 때문에 2호의 컨트롤에 날개를 달아줄 호날두의 활약 이번 경기에서 여감없이 육아없이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 환경 선수는 원창현 선수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쓰지만 드리블을 굉장히 잘하는 환경 선수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베르트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호나우지뉴 컨디션이 12시예요. 아~ 네, 5성의 호나우지뉴와 컨디션이 섞기 때문에 호나우지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질라탄이 금캅니다. 야, 헤딩도 좋고 드리블도 좋은 질라탄이기 때문에 네네. 환경 선수가 잘 이용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3, 4위전 첫 번째 경기 WG 환경 대 BJ 프리아 컨트롤 1세트 경기 박수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컨트롤 선수의 모습
모습이 보이고 황경 선수도 웃고 있습니다. 경기가 준비가 잘 됐다는 거겠죠. 네. 자, 눈에 땀이 들어가서 눈이 따갑습니다. 네, 메달이 자, 보이고 있고요. 메달은 눈부십니다.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보라색 유니폼의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3, 4회전과 결승전을 치르는 팀을 보니까 각각 그 유명한 4대 명문 리그의 팀들이 하나씩 올라온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세리에아 그리고 프리메라까지.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금손이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떤 팀을 플레이해도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지금 바르셀로나의 이 매치업 자체는 네네. 결승전이라고 봐도 무색함이 안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드리고요. 아, 자, 네. 제가 봤을 때는 아, 저 집에 가야 될 느낌이었어요, 방금.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말을 끊어. 네. 아, 제가 말을 끊습니까? 아닙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아요, 근데. 아, 좋아요? 네, 사랑해요. 다음 데이트 해설 안 쓸 거예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경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자, 일단 워낙 개인기를 잘 쓰고 지공 상태에서의 볼 점유를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네. 지금도 팀 성향을 보면 매우 수비적으로 놓고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볼을 돌리면서 이제 점유를 하기 때문에 네. 역습, 볼을 뺏게 되면 역습사항을 막거든요. 네. 그거를 팀 성향을 통해서 예, 보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A패스 좋았고요. 나니, 자, 줄두말 큐부스터 사용하면서 오. 상대를 혼란시키는 BJ 프리아 컨트롤입니다. 뺏겼습니다. 네. 드리블을 잘 쳐야지 잘못 쓰다가는 상대방 혼란시켜야지 내가 혼란스러워서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 네. 그렇죠. 이호 선수는 그런 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저도 자, 개인기 중에 나서 잘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한승엽의 솔리인도 오! 잠깐만! 마무리! 자! 이야, QW 패스 정말 좋았고요. 네. 하지만 위기를 넘기는 BJ 프리아 컨트롤 맨유입니다. 진정한 큐떡 중의 묘미를 한번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런 게 게이지 조절의 실패인가요? 아, 그렇죠. 게이지 조절의 실패도 있었고, 침투하는 선수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네. 네. 일단은 이호 선수의 이런 현란한 플레이에 당하지 않게끔 하는 환경의 수비력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호날두 뒤쪽으로 살짝 뺐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네. 확실히 개인기를 잘 쓰고 있는 프리아 컨트롤이지만, 네. 환경 선수의 수비 타이밍이 너무나 좋아요. 지금 잘 기다리면서 뺏어야 될 타이밍에 D를 잘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리 긴 블랑으로 좋은 수비를 보여줬 환경이고 다시 공격은 BJ 프리아 컨트롤 맨유 쪽으로 왔습니다. 네. 게임이 좋았고요. 마치 자신의 치아 상태를 보여주는 듯한 뭐가 하나가 빠진 듯한 플레이. 네. 네. 환경 선수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메꿔나가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겠고요. 자, 마시알 중앙 네. 쪽으로 좋습니다. 심리전이죠. 자, 어떻게 할까요? 뒤쪽 살짝 빼고. 아, 좋아요. 자,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선수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수가 가장 커 보이고요. 오. 자, 어느새 자. 역습에 자, 빠져들어가고 있는 환경 선수 뒤쪽으로. 자, 이번에 클라이벤트가 네. 상향이 되면서 정말 좋아졌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네. 네, 같은 동년배생인 반니스텔루와 비교가 가장 많이 되는 클라이벤트인데 네. 네. 지금까지는 판정승입니다. 상당히 좋은 움직임으로 상대방의 적진을 휘젓고 있는 클라이벤트예요. 그렇습니다. 자, A패스. A패스 좋죠. 자, 뒤쪽으로 다시 한번. 지금 황정 선수가 중앙 수비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네네. 사이드 쪽으로 가서 크로스를 반니스텔루에게 올려준다면 충분히 골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수비 좋았고요. 황경. 자, 맨체스 유나이티드 BJ 프리아 컨트롤의 드로잉 뒤쪽으로 살짝 뺐습니다. 웨인 나니. 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네, 웨인 나니입니다. 네, 그렇군요. 웨인 나니요? 자, 네. 볼 보고 봐. 자, 여기서의 반니스텔루에! 최고의 선방을 보여줬던 역시 최고의 골키퍼 네. 반데사르입니다. 지금 S로 주지 않고 A로 톡 찍어주면서 수비 네. 커서를 풀리게 만들었던 그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골... 아이디 그대로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무리! 와! 들어갑니다! 바르셀로나!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역시 네! 네! 골 한번 봤니? 그렇습니다. 반니 한번 골! 네! 예, 반니 골! 반니스텔루 나오는 게 네,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그 경기 전에도 봤듯이 반니스텔루의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거를 확실하게 활용한 프리아 컨트롤의 첫 골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런 센터필드 상황에서 골이 한번 나오게 되면 개인기를 잘 부리고 있는 이호 선수에게 네. 흔들릴 만한 여지가 많이 생기는 환경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순간 하지만 다시 한번 아, 황경 선수가 네,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데 네네. 네, 드리블을 오늘 조금 오, 자, 와. 이야, 이렇게 좀 농락을 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멘탈이 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아, 오, 야, 이거 큐브스타 뭐, 기가 막히고요. 해설할 뭐, 타이밍 와. 와, 나왔습니다. 왼쪽 완벽히 흘렸습니다. 공파 호날두 개인기 와, 올려주고 오, 자, 다시 한번 안 끝났죠. 마샬 주면서 자 AS 야, 개인기 보세요. 아, 과하죠, 과하죠. 자, 와, 나니. 자, 낭내, 나니, 흑나니가 될지 막나니가 될지. 나니. 와. 일단 이 자체로 성공적입니다. 전반전 마무리 깔끔하게 짓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에반스.
자 포그바 아~ 야 아~ 개인기로 계속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BJ 프리어 컨트롤 또 파이팅으로 있어 자 열렸습니다 자 코너킥인가요? 드로잉입니다 드로잉이죠. 야 이게 진짜 이호 선수가 상대방보다 나이가 많아서 다행이지 네. 안 그랬으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달려갈 만한 상황이거든요 저였으면 달려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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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방이 날아간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황경 선수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달려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컨트롤 이분이 싸움을 잘한다 들어서 나리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서커스를 보는 듯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BJ 컨트롤 와 전반전 너무나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리오 선수가 되겠고 네.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번 엔진에서는 심판이 45분에서 추가 시간이 있어도 잘 빨리 불어요 아... 근데 개인기에 취해서인지 전반전 추가 시간 1분은 훌쩍 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호 선수의 성공적인 전반전 아주 인상 깊었어요 황경 선수 빠르게 조금 볼을 소유하면서 멘탈을 네네.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멘탈이 거의 나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동쪽 골을 빠른 시간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원창희 선수고요 네 그렇습니다 급하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요 자 저라도 이브라비치 슛 들어갑니다 질라타 질라타 리블 헤이버위치 드리블을 하지 않고 그냥 슛이에요 슛 야 엄청난 슛을 보여준 이브라이모비치 황경 선수의 네. 동점골입니다 두 번의 슛 페이팅이 완벽한 환경이었었고요 네. 네 아이디 그대로 가네요 아니 그 전에 그 세레머니가 궁금합니다 뭘 찢는 듯한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따 경기가 끝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을 내리찍겠다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자, 경기 계속 시작되고 있고요 동점골의 타이밍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역전골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황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렌시아 네. 안토니오 발렌시아는 이제 볼백으로 실축에서 바꿨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심리전이 중요하거든요 마샷 어떻게 할까요 마샷 막아냅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베르마엘레드 수비가 좋았습니다 터스텍엔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두 명의 수비가 붙어도 네네. 다 뚫어낼 수 있는 개인기를 갖고 있는 프리아 컨트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59분 상황 자 또 한 번 반디 루크쇼가 올렸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호날두 자 질라탄이 수비까지 좋았고요 자 역습이죠 그렇습니다 동쪽 골을 만들어낸 질라탄 플라이백트 부스케츠 경합 상황이면 붙일 만한데 일단 한번 참네요 그렇습니다 네, 황경 선수가 이런 조율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요 열렸습니다 클라이베르트 플라이베르트 제발트 새로운 아이돌다운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클라이베르트의 컨디션이 섰기 때문에 네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황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버롤이 오르면서 체감적으로 좀 더 좋아진 모습을 보였던 클라이베르트가 좋은 유효 슈팅을 발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있어요 클라이베르트 하면 생각나는 거 헤딩이죠 그렇죠 네. 자 갑니다 블락 이번에 잘 안 됐고요 다시 클라이베르트 와 클라이 진짜 좋아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든 클라이베르트가 다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클라이 슈팅도 좋았지만 네. 반데사르의 이 미친 선방 네. 정말 멋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번엔 나오면서 반데사르가 잘 막았습니다 네, 이번에 더블킬을 이용해서 골키퍼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반디스 루이 다시 한번 뛰어갑니다 자 누가 잡을 것인가 네. 네. 자 이번엔 사상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네. 반디스르가 뛸 때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뛰네요 네. 오늘 컨디션 좀 좋지 못하다라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클라이베르트 고민이 많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플레이 슈팅 질라탄 이야 황경 선수가 사실 4강전에 오기 전에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슛을 안 쏜다, 볼을 돌린다 이런 얘기였는데 오늘은 계속 과감하게 슛을 때리고 있습니다. 저 슈팅이 결국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코너킥에서 골 넣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팅을 과감하게 때리는 건 굉장히 좋죠. 자, 올려봤습니다. 이번에도 반칙을 네. 전면으로 가고 맙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환경 선수가 네. 저는 짠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거 실수예요! 자, 실수 나왔습니다. 환경! 와! 역시 세계 최고의 골키퍼 비욘 최고의 골키퍼는 반데사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맨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반데사르의 그때의 선방을 지금 오늘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방 네. 이런 것들은 사실 한 골 넣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호 선수가 그래서인지 다시 한번 자신의 장기 드리블로서 볼을 점유하고 있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자기가 빌리고 있기 때문에 볼을 천천히 돌리면서 약간 경기 템포를 늦추는 그런 영리한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드리블 한다 보면 상대방의 환경이 흥분해서 뛰쳐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죠 1대1 확실히 반디스 루이는 볼을 잡기보다는 빠르게 내주고 사이드 쪽에서 헤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젤라탄 아래 내주고 부스케츠의 이런 빌드업의 과정에서의 능력치는 상당히 좋거든요 자 열렸습니다 호라주 류
이번 에반스가 잘 막아내면서 BJ 브리아 컨트롤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 잘한다는 모습을 여시없이 보여주는 그런 계기 그리고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공격할까요, 이거? 자, 마시알. 지금요. 아, 끝나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네. 연장전 전반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두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확실히 전반전은 브리아 컨트롤 선수가 잘했다면 후반전은 환경 선수가 압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까 환경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멈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네. 환경 선수는 약간 전설 C의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플레이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플레이 네. 전설 씨가 예측이 안 돼요. 그렇죠. 예측이 안 되고 네. 안 때릴 만한 타이밍에 때려버리고 네. 이런 플레이가 전후반 내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플레이 약간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지금 보여주게 될 쪽이 환경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의 타이밍도 굉장히 좋고요. 자, 질라탄 이브로비치. 와,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히브로비치. 이런 거죠. 클라이베르트한테 올라갈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아. 이번에도 에반스가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이런 좋은 상황 계속 놓치게 되고, 그리고 실점을 하게 되면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흐름 좋을 때 골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피파기 때문에. 네네.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실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개인기를, 묘기를 부리면서 자기가 마치 서커스 3년차 장인. 자, 컨트롤 올리고. 네. A로 찍어주고 컨트롤로 올린 거예요. 컨트롤로 올리기 때문에 수비 커서가 풀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반디셀로의 완벽한 피니시.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플레이를 배우고 싶으신 분은 아프리카 TV의 프리아 컨트롤이라고 검색하시면 매주 방송하고 있고요. 오후 6시쯤에 방송됩니다. 정말 개인기의 달인, 개인기 미쳤고요. 호나우시가 그냥 실생활로 게임하는 아주 미친, 저 사람 미쳤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외계인입니다. 아, 진짜 외계인은 근데 생긴 건 약간 저쪽인데 네. 네. 플레이는 외계인 이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1로 앞서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러기면서 연장 전반이 끝이 났습니다. 네, 정말 멋진 플레이를 섞어주고 있는 2호 선수의 성공적인 네. 연장 전반인데 이제는 네네. 명심해야 될 거 딱 하나입니다. 2호 선수 마치 얼마 전에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무리뉴의 펠라이니 기용 같은 거 네.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걸 이용해서 굳히기 들어가야 되는 2호 선수입니다. 자, 뒤쪽으로 살짝 이거 자, 드로잉입니다. 프레 컨트롤 볼이죠. 자, 교체를 할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배가 고파. 2대1이 불안하기 때문에 수비 쪽을 교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교체를 예상해 본다면요? 네, 교체.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인 선수, 공격적인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다. 네. 네, 라는 생각을 하는 2호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뭔가 포메이션의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한 선수의 교체가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예상을 좀 해보네요. 네. 자, 네. 교체가 되네요. 자, 도시가 네. 들어가고 설마 벨라인 나오나요? 자, 설마? 자. 펠라이니는 안 나오네요. 아, 지성팍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심장,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이콘 박지성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이클 캐릭도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클 캐릭의 빌드업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캐릭이 또 QW 패스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좋아요. 야, 이런 연계 좋네요. 좋아요. 와,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호날두예요. 묘기불입니다. 네. 와. 짧은 드리블로 일단 한번 속가 주면서 심리전 들어갈 수 있는 리오. 자, 주면서 다시 한번 마이클 캐리 슛! 들어갑니다! 마이클 캐리! 2호! 2호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무리뉴의 후임으로 2호. 그렇습니다. 마이클 캐릭이 빌드업도 좋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중거리 슛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캐릭을 원창현 선수가 언급했었는데 마이클 캐릭이 한껏 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지금 일명 꺾어 찬다, 꺾슛이라는 건데 네. 반대쪽 골대로 완벽하게 들어갔죠. 역시 그 와중에 지성이 형님 오프더 볼이라 해서 수비 두 명을 끌고 들어가면서 공간까지 만들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게임에서도 지성이 형님입니다. 역시 지성판.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네. 3-1로 앞서가는 BJ 프리아 컨트롤. 이렇게 되면 환경은 급해지고 사실상 경기는 끝이 나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장 후반 한 10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오! 자! 들어왔다! 저 모릅니다! 야, 이거 모르죠? 저 모릅니다! 네, 일단, 아직 모릅니다. 네, 일단 시간이 119분이기 때문에 네네. 빠르게 뺏어내서 동점골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BJ 프리아 컨트롤은 개인기를 잘하고 볼 소유를 잘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빼낼 것인가? 환경이 이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골 넣고 세레머니가 좀 독이 될 것 같아요. 2호 선수가 좀 약이 올라서 네. 볼을 안 내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임이 FIFA 온라인 3입니다. 정말 FIFA 온라인 3 네. 오늘 열정적입니다. 자, 여기서 빠르게 좀 잘라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박지성 아빠 올려야죠. 환경. 야. 자, 이렇게 되면서 경기 3-2로 첫 번째 세트는 BJ 브리아 컨트롤 2호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네. 아, 정말 놀라운 플레이를 펼치는 이호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사실 저도 챔피언십 해설을 하고 있지만 네네. 약간의 좀 극찬의 표현을 드리자면 네. 네. 이런 선수가 메이저 무대에 올라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한 네. 플레이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환호성을 자아낼 수 있는 그렇죠. 아, 이런 플레이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새로운 느낌이고요. 네네. 환경 선수는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환경 선수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적인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으로 그 환경을 다시 만들어낸다면 환경의 플레이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창희 선수는 첫 번째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환경 선수가 좀 슬럼프가 온 것 같긴 해요. 네. 네. 어제 연습 안 하고 뭐 비밀의 방인가 거기 가서 놀았다고 하는데 아, 네. 뭐. 연습을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다른 그 시계 게임을 했다고 좀 들었어요. 시계 무슨 시계 게임이죠? 예, 그 고급 시계 있잖아요. 아 이게 뭡니까? 네, 아무튼 놀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기력에서. 드러났거든요. 네, 그럼 두 번째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올까요? 오히려 개인기하고 볼을 점유하는 게 환경 선수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볼을 주게 되면은 네네. 점유율을 계속 뺏기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바로 이어서 이 열기를 끊지 않은 채로 그러면 끊지 않은 채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이번에 BGF 프리 컨트롤 맨유 그리고 WG 환경 두 번째 경기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메이션을 좀 바꾼 것 같은 네, 아 선수들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경 선수의 얼굴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메달과 트로피가 정말 멋있습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일단 전체적인 변화는 없는 이호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반짝반짝 금카심이 되겠고 호날두와 나니의 측면적에서의 개인기 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장을 넓게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전방지역에서 반디스텔루이가 공간 창출을 만들어주는 그 팀에 포그바가 침투하는 형태, 이런 4-4-2 형태 이호 선수가 잘 보여줬었는데 네네. 일단은 컨디션적인 측면 때문에 캐릭과 쇼의 이 공간 쪽에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호 선수에게는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컨디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저는 오늘 컨디션 12시입니다. 저는 오늘 9시입니다. 어. 저는 원래 12시였는데 제가 아까 공지를 잘못해가지고 그 방송국에 욕을 좀 많이 먹어서 네. 컨디션 좀 3시간 정도 떨어져가지고 네네. 시청자분들께 아까 제가 공지 인원수에 대해서 공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샤 보시죠. 바르샤죠. 네. 네, 그렇습니다. 환경 선수가 아까는 RM으로 썼었는데 지금 RW로 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보면 앙리 선수가 컨디션 12시예요. 그렇습니다. 네. 앙리 선수는 환경 선수가 예선전 16강, 8강, 4강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가마차기, 일단 슈팅의 능력이 굉장히 좋은 악리이기 때문에 네네. 슛을 잘하는 환경으로서는 악리의 컨디션이 섰다는 거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호나우지뉴도 컨디션이 섰고 네. 코르디 알바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으시죠? 나 이거 안 보여주네. 이거. 네, 바르셀로나 팀 네. 한번 선택을 해서 포메이션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포메이션을 안 보여줘가지고. 자, 혹시 이 선택을 2-3-2가 하고 있나요? 네, 어리버리 까지 마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앙리 선수의 모습이 네. 나오고 있고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디 알바, 베르마 엘렘, 마르케스 그리고 마스체라노가 함께하는 네. 포백 바르샤 네. 최고의 포백입니다. 일단은 이 4-1-2-4 포메이션 선택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호 선수가 워낙 볼 점유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네. 볼 한번 가져왔을 때 역습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4-1-2-4의 변경. 그렇습니다. 아, 생각이 있네요, 이 선수가. 네. 생각이 깊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생각이 게임에도 두각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완료됐으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G 환경 대 BJ 프리아 컨트롤 맨유 대 바르샤 올드 트래포트에서 2세트 3-4전 바로 한번 박수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이 질러! 여러분들의 감성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시청해주시는 모든 팬분들 그리고 오늘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욕 당하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경기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황경 선수가 만약에 지면은 저번 때 이어서 또 4위예요. 계속 4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상금도 또 50만 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50만 원 타가지고 저 밥 사준다 했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네. 4위는 나중에 결혼하면 4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승미 형님을 많이 봤지만 네. 얼굴도 잘생기시고 키도 원치라고. 하지만 개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개그는 님도 아니에요. 떨어졌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슬라탄 이브라모비치. 네, 초반부터 드리블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프리아 코트루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심리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황경 선수가 수비를 잘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확실히 첫 번째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여유로운 모습이 살짝씩 보여지는 BJ 프리아 코트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이드 좀 열렸죠. 와, 좋아요. 와, 저 아, 옆앞이 좋았습니다만 수비에 제지당했습니다. 네. 에반스. 지금 유일하게 또 3, 4회전과 결승 치는 4명의 선수 중에 키보드를 쓰고 있는 황경 선수인데 네. 키보드가 원창현 선수 넘어가서 알겠지만 약간 네. 뻔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기가 좀 뻔해요. 네, 네 맞아요. 네, 직각 형태 90도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쓸 수 있는 개인기가 어느 타이밍에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황경 선수는 개인기보다는 패스 플레이로 풀어나가는 게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을 빠르게 연결해서 역습을 노리는 게 좋죠. 이런 그렇죠.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샤키리 형님 오차 에이스 쳐! 와, 개인기 좋았습니다만 오시이가 자 수비 난이가 길게 걷어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전진 압박 미드필드에서 압박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황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성 대한민국의 심장 박지성 지성팔에 오 박지성 자 스쿠턴 네. 박지성 박지성 지성팔 자 뒤쪽으로 살짝 뺐습니다. 여기서 에이패스 그래 이거예요 이거예요. 나이, 자 저게 바로 짧은 패스 크로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이크로스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상당히 네. 여러 것들을 섞어주면서 이어 선수가 황경 선수 흔들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황경 선수의 포메이션 역습에 기반되어 있는 이 포메이션 좋습니다. 여기서 심리전 잘 걸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스케츠 슛! 슛! 아 좋아요. 이런 슈팅 이번...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슈팅을 하게 되면 수비가 아무래도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거 보죠. 일단 보죠. 자 다시 한번 클라이! 클라이! 이야! 이런 실수를 하나요? 이런 실수를 네. 하나요? 확실히 볼을 빌드업하다가 뺏기게 되면은 상대한테 바로 역습을 주는 찬스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 네. 공격 4-1-1-4를 하고 있는 황경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역습을 노리는 게 중요해요. 지공 형태는 별로 안 좋아요. 미드필더 숫자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 대고 말씀 좀 해주세요. 마이크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귀에 살 쪘어요? 귀에 살은 원래 쪘습니다. 네. 자 중앙쪽으로 클라이베르트 스웨리 형님 자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흐름 가져왔을 때 골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웨인 나니 다시 한번 잡을 듯말듯 듯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살짝 네 그렇습니다. 자 다비드 플레처 자 웨인 박지성 자 스쿠턴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젤라탄 이브라모비치 뒤쪽으로 네 같은 네. 젤라탄이지만 느낌 사뭇 다르게 잘 써주고 있는 2호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젤라탄 이브라모비치 와 역시 마스체라노죠. 정말 개인기가 아슬아슬합니다. 하지만 그 아슬아슬한 개인기를 황경 선수가 잘 막아주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성공적인데 역습에서의 성공도 거둬야 되는 황경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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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티에리 알리 첫 번째 골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황경 선수는 확실히 드리블보다는 이렇게 심플하게 네. 심플하게 슈팅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총으로 키스를 쐈는데 누구한테 쐈을까요?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응원은 친한 형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친한 형에게 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을 응원해주는 이 주변 지인분들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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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총을 날린 것 같고 그만큼 그렇습니다. 깔끔한 첫 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 잡아가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1-0으로 앞서가는 환경입니다. 자 여기서 심리전 전혀 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확실히 황경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3-1로 내주고 이번 경기 집중하는 모습 보이네요. 첫마저 끝이 났습니다. 자 전반전 1경기 때 전반전 완전히 밀렸던 환경인데 네. 이번에는 완전히 자기 페이스로 가져온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한승희 해설위원께 묻고 싶은데 네. 전설에 한 800점 정도 찍으시잖아요. 요즘에 못 찍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언제 찍었어요? 옛날에요. 아 옛날에 네. 요즘에 왜 못 찍죠? 요즘에는 게임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이제 개인기를 많이 부리고 있는 스타일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경기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죠? 그래서 질문이 혹시 연애하시나요? 연애요? 네 피파랑 연애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바우드 근데 말을 좀 멈춘 것 같으니까 연애 머리 순간 자 일단은 반대쌍은 이바우드 잘 잡아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제 골키퍼 중에 원탑은 누군가라는 항상 이슈에 대해서 네. 그렇죠. 일단 키 큰 게 짱이다. 그렇죠. 반대쌍은 197cm거든요 남자는 커야 되는데 사실 키가 크면은 민첩성이 있어서 좀 약간 좀 낮아질 수 있고 둔할 수 있는데 네. 반대쌍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안정감이 느껴지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네. 또 멀리 던지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랭커들이 가장 사랑하는 골키퍼 반대쌍입니다. 어차피 먹을 골은 먹기 때문에 네. 네. 다른 안정적인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반대쌍의 활약이 있는 2호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난이 개인기 네. 좋았고요. 오른쪽 사이드 쪽으로 빼줬습니다. 한 번쯤은 과감하게 올라올 법한데 네. 지금 바르셀로나 양쪽 풀백들의 스피드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체르노와 호르데 알바가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과감하게 크로스 상태가 열리면 열어주는 2호 선수의 과감한 선택도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난까지 드리블도 좋지만 헤딩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옆에 있는 그 창일이처럼 되거든요. 네. 네. 계속 네. 과감하게 떨어져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광탄을 당하겠죠. 그러면 3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부스케츠 다시 한번 세리앙리 그리고 부스케츠 큐브스 쓰고요. 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빠르게 역습을 조금 살릴 필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역시 수미는 데이비드 플래처네요. 그렇습니다. 자, 질라탄 이브로비치 황경선 선수가 지금 다 알아채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리오넬 블랑이 잘 빼냈습니다. 자, 세리앙리 뒤쪽으로 빼내고요. 리오넬 블랑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자, 제임스 마스처럼 네. 자, 히바우드 중앙 쪽 볼을 천천히 돌리면서 네. 정말 진지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와, 그렇습니다. 지금도 QW가 아닌 에이패스 심리전 여러 네. 가지 패턴을 섞어주고는 있는데 황경 선수가 이번 경기는 정말 분위기 잘 잡아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볼도 뭔가 돌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네. 원바라치를 세우는 4124의 포메이션의 약점이 미드필더가 적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에 취약점이 있다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잘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볼을 그렇게 돌리고 있지 않고 빠르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도 잘 안 먹고 있어요. 그렇죠. 시야 블랑 블랑 아 다시 고민이 많습니다. 시간 자 이제 마지막 공격에 네. BJ 프리한 컨트롤 마지막 공격입니다. 여기서 볼을 넣지 못하면 한 세트를 내주고 마지막 세트로 가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뿌리기를 탄 환경을 이기기에는 역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대0으로 WC 환경이 이 세트를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1경기와 다르게 환경 선수가 완벽하게 조금 경기를 마무리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근데 뭔가 담담한 모습이고 한숨을 위아래로 내쉬고 있습니다. 환경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환경 선수 한번 웃어주시면 안 됩니까? 네. 아, 좋습니다. 카메라에 네. 안 잡혔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심각한 BJ 프리아 컨트롤. 네 원래 이제 개인 전술이 극대화된 선수들의 약간의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번 2세트에서 나왔었는데 네. 네. 개인기를 통해서 볼을 최대한 점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개인기를 막 쓰다가 네.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게 먹혔을 시에는 환호성이 나오지만 네.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좀 야유가 될 수도 있고 네. 부담감으로 그렇습니다.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비타오백을 빨았어요. 빨았어요? 아, 네, 먹었습니다. 네. 섭취했습니다. 저도 경기 시작하면 먹어야겠습니다. 네, 약물 복용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 네. 먹어주면서 좀 본인 네. 스스로의 마인드를 올려주는 네. 그런 작업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일단 분위기를 다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호 선수의 활약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세 번째 세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to it now. 여기다 프리급 스튜디오입니다. 네. 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메뉴는 역시 한승엽 해설위원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가장 네, 많은 변화로는 포메이션을 지금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단점이 노출이 됐다라는 본인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쪽 측면에 이제 윙어들을 LMRM, 미드필더로 이제 배치를 하면서 수비적인 네.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는 이호 선수, 이제 프리어 컨트롤 선수가 되겠고요. 이 포메이션은 사실상 정재영 선수가 또 많이 대중화 시키면서 네. 공세 밸런스를 잡아가고 있는 건데 개인기를 잘 쓰는 선수들에게 이 포메이션이 정말 유용해요. 그렇습니다. 골절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호 선수의 활약 극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바르샤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샤 한번 돌려주시고요. 네, 황경 선수 이 경기에서 좋았던 포메이션 그대로 들고 나온 모습이고요. 네네. 보면 앙리가 또 컨디션이 섰어요. 앙리가 항상 골을 만들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앙리를 CF 기용으로 했고요. 네. 또한 클라이베르트 블랑까지 컨디션이 섰어요. 자, 리바운드를 네. 뺐다가 다시 기용했던 황경 선수고요. 네. 자, 준비가 됐나요? 준비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컨트롤 선수가 두 번째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세 번째 세트도 조금 더 저스트 리를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순간적인 순간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프리아 컨트롤 선수가 좋은데 네. 이 경기의 흐름은 황경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흐름이냐 컨디션이냐 개인기냐 드리블이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트 BJ 프리아 컨트롤 맨유 그리고 바르셀로나 환경 여러분들 소리 질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목이 아프실 텐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목캔디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보이고 있습니다. 메달과 그런 트로피가 보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 경기의 승자가 무려 50만 원을 가져가거든요. 그렇습니다. 50만 원 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마이크 캐리 자, 중앙 쪽으로 오우. 네, 일단 뭐 2선에서부터 침투가 용이한 포메이션이기 또한 이호 선수의 포메이션이라서 네. 네. QS를 통한 침투
요거를 또 어떤 식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가 황경 선수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을 조금 점유하다가 뺏기게 되면 바로 역습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역습이 가장 좋은 포메이션 4114를 임한 황경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온라운 진유. 자, 레오넬 블랑 그리고 제임스 마스체라노 천천히 빌드업을 하고 있고 뒤쪽으로 공간을 찾으면서 빌드업을 천천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더블주 환경입니다. 거의 텐백에 가까운 수비 숫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클라이베르트. 오, 좋아요. 앙리. 앙리. 아, 백패스 좋아. 클라이입니다.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스루패스 키를 좀 이용했어야 되는데 S패스 키를 이용했기 때문에 패스가 좀 뒤쪽으로 빠진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스루패스를 이용해야 될 때가 언제고 S패스를 이용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간단하게 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요. 스루패스는 앞쪽에다 주는 패스이기 때문에 선수가 뛰고 있을 때 W를 써야 되고요. 네. 네, 선수가 서 있을 때는 S패스를 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박지성. 역시나 이 포메이션에 극대화를 시키고 있는 리오 선수가 되겠고, 네. 커서가 풀리면서 뒤쪽 중앙 수비에게 커서가 들어갔을 때 황경 선수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방적으로 역습하는 과정에서 클라이베르트의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네네. 뛰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큐 W,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원창현 선수의 W를 활용한 패스, 네. 이런것들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확실히 사이드 쪽으로 일단은 빌드업이 돼야 중앙으로 미드필더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네. 계속 중앙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사이드 쪽에서의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런 연기 좋아요. 일단 보고봐. 이 선에서의 침투를 활용하는 이호 선수의 플랜이 좋은데 황경 선수 오늘 수비력, 집중력 좋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를 다득점으로 졌기 때문에 그런 집중력이 좀 보이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자, 4114는 확실히 조금 수비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수비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적은 수비 숫자로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황경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인내심이 황경 선수 이번 경기를 좌지우지 할 것 같고, 네. 이호 선수는 상대방 계속 흥분시켜야죠. 그렇습니다. 뛰쳐나오게. 네. 왜 웃으시죠? 네? 네. 그냥 할 말 없으시고. 우리 모두를 네. 흥분시킬 수 있는 경기가 나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공격적인 장면이 많이 나온 반면에 세 번째 경기는 두 팀 다 약간 안정적으로 약간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실제 경기 안에서 올드 트래버드가 지금 구현이 되어 있지만 네. 여기는 아프리카 프리거 스튜디오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관중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실수가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안 느낄 수 있는 경기력을 유지하는 거 이 두 선수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회 그리고 이 3, 4위전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이 경기 1분 1초가 중요한 경기를 하고 있는 좋아요. 두 선수입니다. 그렇죠. 역습이죠. 자, 에반스. 아, 이 선에서 참아요. 뛰는 저 포그바를 조심해야 될 위쪽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반전 경기는 네. 약간의 소강 상태로 경기가 끝이 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슈팅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전체적으로 황경 선수가 조금 운영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렇습니다. 친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프리아 컨트롤 형님이랑 친해요. 아, 알겠습니다. 침묵질하지 마시고요. 네. 자,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7분 상황. 네. 사실 4124가 진짜 운영하기가 어떤 면에서 심플하고 어떤 면에서 어려운데 네. 어려운 네. 점은 수비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이 역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보란치로 포백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건데 네. 황현 선수가 그런 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수비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측면적인 풀백들을 활용한 공격 전개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죠. 네네. 원래 이제 4114가 뻔하잖아요. 포톱을 활용한 공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한 번 네. 지공 상태가 되면 공격 진행하기 상당히 힘든데 네. 풀백의 공격 지원으로 그런 단점을 극복하고 있어요. 아, 이 선수가 1년 전에 봤었을 때와 다르게 네.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 1년 전에 봤었을 때 어땠나요? 1년 전에는 많이 좀 부족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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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있는 형태 플레이 따라하다가 많이 좀 부족한 분이 보였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원창현 선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근데 자기 아니에요, 말로는 저 1년 전에 네. 자기 말로는 자기가 1년 전에 승경 102연승이고 자기를 따라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 네. 물론 챔피언십 못 나갔지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연습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수비 보세요. 지금 측면 중간 자리 잡고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세트피스에서 아까 1경기 때 골을 만들어낸 프리아 컨트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살릴 필요가 있겠죠? 플러스 한 번! 자, 막아냅니다. 일단 잘 걷어냈습니다. 다시 일단 한번. 저런 선택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선수들의 경기 보면은 네. 그 중앙 집중된 지역에서 걷어내는 게 아닌 패스로 연결을 하다가 잘려가지고 골 막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환경은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다른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의 중앙으로 찔러준 A패스가 굉장히 좋은데 네네. 지금 보면 A패스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의 A패스인데 네.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와, 막아냈어요. 아, 이걸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경이 수비 정말 좋은데요? 침착하고 네. 인내심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역습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네네. 지금 밑에 좀 열렸죠? 자, 뚫렸습니다. 클라이베르트. 이번에도 클라이베르트의
신명룡이 나올 뻔했지만 수비가 좋았습니다. 이게 클라인은 이게 되더라고요. 네. 네, 반네스텔리가 이제 가장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트레이징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클라인은 저런 상황에서 어깨를 비집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클라인 벨트가 사실 타겟맨으로서 좀 부족이 있는데 네. 그 타겟맨 역할도 갖추어진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보완이 됐죠. 그렇죠. 아, 피지컬적인 면이 더 우수해졌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침투를 안 한다라는 평가도 어느 정도 있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또 명신사 네. 최고의 피파 해설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새겨 들으시고 클라이베트를 한 번씩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같습니다. 개인적인 네. 그 생각 체감이 많이 좌지우지 하거든요. 선수에 대해서는 그렇죠. 클라이베트가 근데 많은 선수들이 써도 네. 이제는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스를 계속해서 돌리면서 안정적으로 게임을 임하는 두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3위란 타이틀 정말 4위랑 3위는 하늘과 땅 차이 우주가 바다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황경 선수의 수비는 큐수비를 적극적으로 붙이면서 두 명이 압박 수비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이렇게 되면서 후반전 경기 끝이 나고 연장 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포메이션상의 체력적인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선보가 되는 쪽은 아무래도 환경 선수 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전면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쪽이 이호 선수의 프리한 네. 컨트롤이기 때문에 네. 네, 후반전 들어서 이 선수 교체를 조금 더 탁월하게 해야 되는 쪽은 환경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측면 쪽 뚫리지 않아요? 그렇죠. 자, 뚫렸습니다. 자, 중앙으로 들어오는 수비 마르케스 너무 좋죠. 네. 자, 만약에 이 상태로 경기가 끝난다면은 네네. 환경 선수가 승부차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 프리아 컨트롤 선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알기로 컨트롤 선수도 엄청나게 승부차기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두 명의 승부차기가 된다면 정말 또 꿀잼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승부차기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승부차기야말로 모든 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또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승부차기 갈지 환경이 여전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이 경기가 끝나면 드디어 여성 댄스 오우! 네. 네, 해설보다 그거 보러 왔어요, 사실.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경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연장 후반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뒤쪽으로 살짝 뺐고요. 이번에는 바르샤의 선축으로 연장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연장 후반에서의 골은 네.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한 골이 거의 그냥 쐐기 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히바우도 저도 정말 사랑하는 왼발 유럽 레전드 1대장인데 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향캐 드리블만으로도 위력적인 모습을 선사할 수 있는 히바우드를 환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STRS로 배치했기 때문에 네네. RS가 사이드 쪽으로 빠져주면서 RW의 히바우드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가마차기 찬다면 그렇습니다. 아,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공격 루트죠. 자, 중앙 쪽으로 블랑. 자, 히바우드 쪽으로 손내. 히바우드예요. 뭔가 할 것 같은데요. 아, 수호에게 뺏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바우드의 센스였어요. 퍼스트 터치가 약간 아쉬워 환경 선수인데 네. 네.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고 승부차기 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네. 118분, 119분 두 명의 수비 너무 좋아요. 승부차기 킥커들이 붙습니다. 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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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베르트. 아, 클라이베르트. 와, 이거는 인생 태클. 일부러 A태클로 막아낸 모습입니다. 자, 정말 대단한 수비의 2호 선수였고요. 골키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안 나와요. 자, 오시가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르케스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 세뉴 포스트 올라오죠. 클라이베르트. 아, 자, 다시 한번 코너킥이에요. 네, 이거 봐야 됩니다. 끝까지 네. 봐야 돼요. 네, 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쐐기골이 될 수 있어요. 올렸습니다. 히바우드. 아, 자, 이거 볼을 따내나요? 이대로 승부차기 갈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승부차기 하셨답니다. 네. 아, 양 선수 모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네. 첫 번째 키커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앤디 콜이 준비합니다. 2호. 자, 위로 차느냐 밑으로 차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와! 막았어요. 막았어요. 네. 환경 더 세게 그렇습니다. 자, 자, 막고 넘는다면 안돼. 이거는 못 막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야심밖에 못 막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황경 선수는 넣었죠. 반데셀루이. 와! 황경 1을 내고 있습니다. 황경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아, 들어갑니다.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고요. 환경이 일어나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일단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일단은 넣고 봐야 되죠. 자, 이거 막나요? 설마 지상파? 지상? 우와입니다. 환경, 야 미쳤습니다. 와, 자, 넣으면 끝입니다. 환경, 넣으면 끝입니다. 드디어 넣으면 끝나요. 드디어 오프라인 대회에서 메달을 걸 수 있을까요? 클라이베르트. 와, 막았어요. 일단 막았어요.
것인지 하는 이용 선수. 자, 반니셀로이 오늘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던 반니셀로이거든요. 골드마이너스 체력이네요. 체력이에요. 마이크 캐리. 와! 황경! 이렇게 해서 WG 황경 드디어 메달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부차기 네 번 연속으로 막아냈어요. 이런 경기가 그날에서 나옵니다. 열광적입니다. 황경! 와,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흥분하지 마시고요. 자, 네, 좋습니다. 와. 자, 예의도 바른 황경 선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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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선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겠습니다. 자, 황경 선수의 인터뷰는 한승엽 해설위원님이 한번 해주시죠. 네. 아, 정말 멋진, 그리고 쫄깃한 승부차기까지 상사를 해줬고, 세레머니까지 좀 준비된 게 있잖아요. 네. 인터뷰 끝나면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개인기가 워낙 뛰어난 이호 선수와 함께 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아, 첫 번째 판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 단판 칠 줄 알았는데 와, 두 번째 판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세 번째 판도 그렇고 승부차기 네 개 다 막은 게 운이 엄청 좋아요. 저희 죄송한데 네. 마이크를 이렇게 피하지 마세요. 매트릭스 하시나요? 네. 네. 뭐 신났네요 지금. 네. 네. 이렇게 좀 돈독한 친분을 과시하잖아요 또. 네, 평소에 강스트의 가르침이 좀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요, 전혀 도움되지 않았고요. 일단 강성훈 선수의 그 조언이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ENCC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인터뷰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인터뷰를 해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BJ 크리아 컨트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컨트롤 형님. 좀 질문이 그렇지만 뭐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생각보다 셌어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강했고요. 일단 변칙적으로 또 포메이션을 바꾸셨더라고요. 두 번째. 거기에 네. 너무 당했고요. 당황을 했습니다. 또 개인 게임 많이 안 뚫리시더라고요. 네. 안 뚫리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또 멋지게 인정하는 모습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이따 시상식이 있겠고 한 선수 모두고요. 죄송합니다. 네. 시상식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